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은 그 보다 더 오늘 조금 극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살짝 극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극혐 싫어하시는 분들 지금 뒤로 가기 누르시는 게 좋을 거. 누르지 마! 아무튼 요즘에 댓글에 보면은 그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꿈님 화장해주세요. 화장을 해달라고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화장을 한번 해보고는 싶다. 하지만은 제가 화장품도 없고 또 그런 화장품에 대한 이름 비비크림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밖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화장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부러운 걸 화장품으로 화장하기입니다. 이야, 이게 지금 브라운 걸이 직접 쓰는 화장품 통인데 요 안에 화장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응? 아무튼 제가 브라운 걸한테 이제 화장하는 거 찍을 거라니까 이렇게 흔쾌히 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화장하는 법까지 좀 적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화장하는 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자세하게 아니고 그냥 대충 적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브라운걸의 화장품 통에 있는 화장품을 가지고 제가 한번 화장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화장의 히읗자도 모르는 남자 아니 상남자 꼭TV가 화장을 하게 된다면 어떤 얼굴이 탄생할지 오늘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직접 화장해보기 시작합니다. 출발. 자, 시원하게 개봉바 똥. 뭐 하는 거야 이거? 이야, 뭐가 이렇게 화장품이 많은 거야?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성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겠죠? 페이스 쉴드 카라펜 미술 하시나 보네. 이렇게 붓까지 이렇게 들어있고요. 뭐 틴트. 맞아, 나 틴트 알고 있습니다. 틴트. 뭐야 이거?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면도기도 들어있고요. 뭐 가위도 있고. 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좀 겁나는데? 자, 그럼 이제 화장하는 법을 보고 한번 화장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크림을 바르고. 선크림은 이미 발랐습니다. 저는 선크림 그런 자외선 차단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크림은 미리 진작에 발랐고요. 2번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이 뭐지? 파운데이션이 뭐야? 아, 이건가 보다. 자, 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요거 파운데이션. 아니 근데 얼마나 바르라고 이런 걸 안 적어줬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오, 피부결이 정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이거야, 이 느낌이었어. 오, 피부 뽀얘진 거 봐. 아주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눈에 섀도우를 칠하고. 섀도우? 섀도우면은 그 메이플스토리의 직업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섀도우예요? 아, 프리머 섀도우. 이거 섀도우 맞네. 오, 색깔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한대 맞은 것 같은데 눈을? 멍든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 다음 아이라이너를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라이너가, 자, 저는 요 제품을 써요. 요 갈색깔 아이라이너를 아주 기가 막히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눈 밑을 까가지고. 눈알에 그릴 뻔했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얼굴이 이상해지는데 점점. 자, 그 다음 속눈썹을 뷰러로 찍고. 뷰러가 또 뭐야, 속눈썹 뷰러로 찍은 게. 이건 속눈썹 자르는 것 같은데. 아, 이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오, 아플 것 같아. 어머 예뻐라. 자, 다음 마스카라를 하고. 마스카라. 아, 이게 마스카라인가 보다. 이거 무슨 그거 변기 닦는 거 그것처럼 생긴 거. 나는 요 제품을 써요. 요거 갈색깔 마스카라. 눈썹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자, 그 다음에 눈썹을 밀고. 눈썹을 밀라고?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밀지 않겠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쉐딩을 할 거만 하고. 쉐딩은 또 뭐야? 쉐딩이 뭐지? 전 요 제품을 써요. 쉐딩. 쉐딩도 갈색이 최고죠. 코 요 옆에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줌으로써 코가 굉장히 높아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오, 코 높아진 것 같아. 앞사람 치겠어. 함께. 그 다음에 마무리로 틴트를 발라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머리까지 이렇게 껴주면 짜잔! 이렇게 아주 귀여운 얼굴이 완성됐답니다.